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손영주입니다. 오늘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을 대표로 하는 특사단이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갖고 방북했지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창대히 기념하겠다고 선언한 70주년 구구절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리 정부의 대북특사단을 맞이해 활로를 모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 구구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구절은 1948년 9월 9일 북한 정권이 수립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날은 조선노동당 창건 기념일인 10월 10일과 함께 북한의 사회주의 5대 명절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요. 북한은 1948년 8월 25일 제1기 대의원 선거를 실시한 뒤에 같은 해 9월 2일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하고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을 대내외에 선포했습니다. 그보다 조금 앞선 1948년 8월 15일에는 38도선 이남 지역에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로 우리 남한 정권이 들어섰는데요. 특히 1997년 9월 9일은 북한 당국이 김일성 주석이 출생한 해인 1912년을 원년으로 하는 주체연호를 모든 공식 문서에 표기하기 시작한 날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북한은 정권 수립일을 앞두고 중앙보고대회, 영화상영주간, 미술전람회, 체육경기 등 각종 행사를 진행하고요. 당일에는 예술공연과 문화오락행사, 군사퍼레이드 등도 열고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북한의 구구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손영주였습니다.